남육로는 후안에 복속되어 오르도스와 산시성 일대에서 살면서 후안의 번병 역할을 합니다. 즉, 후안의 북방을 방어하죠. 남육로는 북흉노가 멸망한 뒤에도 오르도스와 산시성 일대에 그대로 남아 선비, 오환, 강족 등을 방어합니다. 끝까지 후안의 경비병 역할을 하죠. 이후 남육로는 후안 말인 216년 20대 어부라 선후 때 위나라 조조에 의해 중국 영토로 편입되었으며 21대 호주천 선후 때 조조의 아들 조비에 항복하면서 멸망합니다. 하지만 북흉노는 끝까지 한나라의 복속을 거부하고 몽골 고원에 남습니다. 56년 남육로의 후호한야 선후가 죽습니다. 그리고 63년부터 7년 동안 무려 5명의 선후가 교체됩니다. 아마도 북흉노와의 전투에서 선후가 죽었거나 그 결과 어떤 책임을 지고 교체되었을 겁니다. 후안은 처음엔 남육로와 북흉노의 내전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회복되면서 후안은 북흉노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흉노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약화되면서 몽골초원 동쪽과 만주 지역에는 과거 흉노 묵특선호 때 복속되었던 동호의 후손인 선비와 오한이 독립합니다. 89년 북흉노와 후한, 선비, 오한 연합군이 전투를 벌입니다. 이후 북흉노는 중국 역사 기록에서 사라지죠. 따라서 이때 북흉노가 후한과 선비, 오한 연합군에 의해 멸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위서에 91년 북흉노 선후가 후한과 남흉노 연합군에게 쫓겨 오손으로 도망쳤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오손은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아라레 부근으로 추정되죠. 중국 역사서에 북흉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후한서에 151년 북흉노의 호연왕이 서역에 나타나 약탈하고 돌아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160년 무렵 몽골 초원의 유원이 선비족에 쫓겨 오손까지 접근하자 북흉노는 오손에서 강거로 이동합니다. 일부는 러시아 쪽으로 이동하기도 했을 거고요.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동유럽으로 이동하던 중 일부는 우랄산맥 부근에 정착하기도 했고 여러 인종, 민족과 합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흉노가 후안에 멸망되고 중국 역사서에서 북흉노에 대한 기록이 사라진 151년 이후 220년이 지난 376년, 동유럽에 훈족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서양 역사학자들은 후한에 밀려난 흉노의 후예인 훈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유럽 대륙에 나타나자 게르만족의 한 갈래인 서거투족, 동거투족이 훈족에 쫓겨 로마 국경까지 밀려나 이동한 것을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흉노가 중국 후안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로마 제국을 붕괴시켰다는 겁니다. 북흉노 훈족이 이동하자 게르만족이 이동했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거투족이 로마로 이동한 376년부터 훈족의 지도자인 아틸라가 죽는 453년까지 약 80년간 동서로마 제국은 훈족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과연 중국에서 사라진 북흉노와 220년 후 유럽에 등장한 훈족은 같은 민족일까요? 1757년 프랑스의 조제프드 기네는 훈족이 흉노족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영국의 에드워드 기번도 이 학설을 수용했습니다. 이후 학계에서는 북흉노 멸망 후 서쪽으로 이동한 흉노를 보통 훈족으로 보죠. 그러나 훈족이 과연 흉노족의 후예일까요? 아직도 팽팽한 논쟁 중입니다. 일부 반론이 있으나 흉노는 훈족이라는 학설이 역사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어 흉노와 라틴어 훈이 어원이 같다. 둘째, 중국의 흉노와 유럽의 훈족 모두 기마민족으로서 기마 전술이 같다. 셋째, 기록이 일치한다. 즉, 흉노가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중국 기록과
훈족이 동유럽에서 나타났다는 유럽 기록이 일치한다는 거죠. 따라서 본 영상에서는 북흉노와 훈족을 같다고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SK 빌러슬래프 교수는 중앙아시아 지역 100여 개의 인골 유전자를 DNA 분석한 결과 훈족은 스키타이족과 흉노의 혼혈이라고 주장했죠. 기원전 8세기경부터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동유럽과 러시아 남부에 걸쳐 살고 있던 스키타이족이 아시아에서 온 흉노와 섞였고, 기원전 2, 3세기경 유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4, 5세기경에는 훈족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로 아시아의 흉노와 유럽의 훈족 간 유전적 연관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참고로 스키타이족을 소고두족 또는 사카족이라고도 합니다. 석가모니의 출신 부족이죠. 석가모니란 사카족의 성자란 뜻입니다. 중국 안사의 난을 일으켰던 안록산, 고구려 평강공주와 혼인한 온달, 태종 무열왕의 호위무사였던 온군에도 스키타이족 출신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무기와 기마술을 갖고 있던 훈족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훈족의 활은 동물의 뿔을 붙여서 만든 복합강공으로 유럽인의 활보다 사정거리가 두배 이상이나 됐고, 강력해서 갑옷도 뚫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훈족은 기마술도 뛰어났습니다. 가벼운 안장과 연결된 등자 덕분에 말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자세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훈족을 신의 저주라 불렀죠. 신의 저주라는 별명은 훈족의 수장인 아틸라가 자기 자신에게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괴팍한 성격이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기둥에 묶어 창으로 무자비하게 찔러 죽였습니다. 이건 스키타이족의 전통을 아틸라가 이어받은 것이었죠.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스키타이족은 적의 목을 잘라 두개골의 살점을 떼어내고 안쪽에 금을 발라 물컵으로 이용했으며 적의 피를 마시고 피부를 벗겨 옷과 망토를 만들어 입었다. 또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라고 썼습니다. 카스피해 북쪽에 살고 있던 흉노가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35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흉노는 왜 서쪽으로 이동했을까요? 첫째, 기후변화로 중앙아시아에 엄청난 추위가 닥치자 북흉노가 따뜻한 곳으로 이동했다는 설. 둘째, 유연히 선비족의 공격을 받아 중앙아시아로 밀려나면서 북흉노도 서쪽으로 밀려났다는 설. 셋째, 부유한 로마 제국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동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추측이 있지만 어떤 게 맞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럼 훈족의 이동을 보겠습니다. 훈족은 파미르 고원을 넘어 카스피해 북쪽에 있는 스키타이족의 염체를 정복합니다. 염체, 알란의 위치는 대체로 오늘날의 러시아 남부와 터키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코카서스 3국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혹시 코카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코카서스 인종은 몽골로이드, 니그로이드와 함께 현생 인류의 3대 인종 중 하나입니다. 즉, 염체는 백인국이죠. 다음으로 훈족은 도나우강 서쪽에 사르마트를 공격합니다. 사르마트의 위치는 대체로 오늘날의 드네프르강에서 아랄해에 이르는 지역이죠. 기마공술이 뛰어나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말을 타고 사냥과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는 두 개의 큰 강이 있죠. 돈강과 라인강입니다. 돈강은 유럽을 가로질러 여러 나라를 흐르는 긴 강이라 영어로는 다뉴브강, 러시아어로는 돈강, 독일어로는 도나우강 등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을 중국이 장백산이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374년 훈조강으로 추정되는 발란베르는 다뉴브강을 넘어 동고투왕 에르만아리크가 다스리는 우크라이나 초원에 쳐들어갑니다. 에르만아리크는 자살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서고트족에 합류합니다. 그 다음으로 훈족은 흑해 주변의 서고트로 쳐들어갑니다. 서고트왕 아타나리크는 로마 제국과의 국경인 다뉴브강까지 밀려납니다. 376년 아타나리크는 로마 제국의 발렌스 황제에게 사절을 보내 서고트족이 북방을 방어할 테니 다뉴브강 남쪽의 트라키아에 살 곳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발렌스 황제는 파르티아를 원정하기 위해 시리아 안티오키아에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
발렌스 황제는 아타나리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서고투족이 로마의 국경수비대 역할을 해주면 다뉴브강을 지키는 군사력이 강해질 것이고, 둘째, 국경지대가 안정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고투족을 다뉴브강 건너편 트라키아에 살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은 이민족이 로마 영토 내에 거주하는 것을 최초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지방관리들은 강을 건너기 전 서고트의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서고트족은 다른 건 모두 줄 테니 무기만은 지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고트족은 많은 뇌물을 바치죠. 마침내 서고트족은 무기를 소지한 채 다뉴브강을 건넙니다. 이때 로마 영내로 들어간 서고트족 인구는 10만에서 30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로마 관리들의 수탈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심지어 로마 정부가 서고투족에게 지급한 식량과 물품도 빼돌렸습니다. 378년 서고투족은 발칸반도 북부 도시인 아드리아노플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동고투족과 알란족도 다뉴브강을 건너와 반란에 합세합니다. 반란의 규모가 더욱 커지죠. 타르티아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시리아 안티오키아에 머물고 있던 로마의 발렌스 황제는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로마군과 함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옵니다. 초반에는 로마군이 우세했으나 점차 로마군은 고투족과 알란족의 숫자에 밀리게 되죠. 결국 발렌스 황제는 병력의 대부분을 잃고 한 오두막집에 피신했으나 고투족 병사가 불을 질러 50세 나이에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이후 서고투족은 다뉴브강 남쪽을 모두 장악하고 로마를 약탈합니다. 382년 발렌스에 이어 황제에 오른 테오도시우스 1세는 고투족에게 정착을 허용합니다. 서고투족에게는 트라키아 북부를 정착지로 주었고 동고투족에게는 판노니아 동부를 정착지로 줍니다. 서고투족이 다뉴브강을 건넌 376년부터 정착한 382년까지의 기간을 고트전쟁이라 부릅니다. 그럼 훈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발칸반도에서 고투족과 로마군이 싸우는 동안 훈족은 다뉴브강 북쪽에서 로마 국경을 노립니다. 훈족이 서고투족을 정복한 376년에서 380년까지의 기록은 사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381년 훈족은 판노니아를 공격해 차지했으며 384년 다뉴브강 하류를 공격하는 등 점차 로마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395년 훈족은 본격적으로 로마를 공격합니다. 같은 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죽기 직전 로마 제국을 아들들에게 둘로 나눠줍니다. 형 아르카디우스에게는 동로마 제국을, 동생 호노리우스에게는 서로마 제국을 나눠주죠. 이렇게 로마 제국은 지중해 동쪽의 동로마 제국과 지중해 서쪽의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자 다뉴브강 하류에 정착한 서고투족의 알라리크가 왕을 자처하며 서고투 왕국을 세웁니다. 이제 로마 제국은 영토 밖에서는 고투족에, 밖에서는 훈족에 시달리게 됩니다.